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갑자기 옷을 벗고 등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앞에 슬로고비 200개를 찍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 다리. 지금 이어서 스쿼트 300개에 도전할 거예요. 원래는 1000개 정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친구의 체력을 보아하니 오늘 300개가 적당할 것 같아서 바로 가볼 거고요. 우리 까로님을 모르는 버금이들이 있을 테니까 자기소개 가볍게 10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배동에 살고 있는 까로고요. 으뜸이하고는 친구가 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꽤 오래 됐어요.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맞아요. 7, 8년 됐지, 진짜. 네. 그때부터 제가 1년에 몇 번씩은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만남을 갖고 있고요. 맞아. 여자친구 10년 된 분 있고 남편 있습니다. 저희는 친구기 때문에 괜히 뭐 둘이 나란히 뭐 보기가 좋다 잘 이런 거 금지. 그 가볍게 우리 까로를 인터뷰도 가볍게 하면서 이 까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인터뷰와 함께 스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걸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힙터뷰예요. 자, 그래서 스쿼트를 100개 하고 30초 쉬어갈 거예요. 개수는 우리 작가님이 세줄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 알죠? 뭘요? 풀스쿼트? 저 항상 풀스쿼트예요. 자, 숨 크게 마시고 내쉬고. 기존에 제 채널에 스쿼트 300개도 500개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리뉴얼을 해주는 거나 뭐 말이 없던 노토크 영상에서 말을 얹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게스트가 오고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스쿼트 영상이 충분하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스쿼트 챌린지는 계속될 거예요. 자, 까로님. 네. 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몸 좋다고 생각해요? 몸 좋죠. 본인 몸에 만족해요? 만족하죠. 몸으로 먹고 사시나요? 그렇죠. 지금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운동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운동? 이제 8년 차 됐죠. 이 친구가 처음에 되게 말랐어요. 이게 딱 피지컬 보면은 좀 타고났네 또 이러겠지만 실제로 멸치에서 멸치를 탈출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운동 처음 시작할 때 몇 킬로였고 지금 몇 킬로예요? 처음 시작할 때 66킬로였는데 지금은 원래는 82킬로 정도 보통. 근데 지금 이제 운동 쉬고 있어갖고 달리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79? 운동을 이렇게 건데. 선천적으로 지금 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유산소를 좀 많이 하거나 운동을 쉬면 살이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뱃살만 쪄. 맞아. 짜증나. 이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몸이 되게 까매요. 이번 주에도 태닝 했어? 이번 주는 못 했어. 왜? 촬영 계속 있어갖고. 자기가, 저 이거 듣고 좀 놀랐는데, 자기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몸이 제일 까매야 된대요. 그치. 이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일단은. 튀어야 돼? 그치, 튀어야 돼.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진짜로. 완전 잘생기거나. 완전, 이쁘거나. 아니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걸로 정했지. 완전 까만 걸로 가자. 완전 까맣고 멸치 탈출하고 몸을 진짜 좋게 만들고. 그치. 그러면서도 이 친구도 저랑 똑같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으로 이제 몸을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좀 운동 마인드는 맞는 것 같고요. 스쿼트 맨몸 해봤어? 몇 개까지 해봤니? 나는 그 최대를 항상 해본 적이 없어. 극한으로? 우리 채널에서 하면 지금 됐다. 극한이야. 뭐 극한이야. 근데 이 친구 슬로우버피 200개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스쿼트 300개도 거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엉덩이 엄청 아프지? 슬로우버피를 하면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미 가동 범위가 활성화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니까 엉덩이가 겁나 아파요. 그래서 태닝은 주 몇 회? 주 한 2, 3회 하지.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좀 나 촬영을 이제 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한 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이제 보통 좀 브이로그 계속 찍는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2, 그러면 3회 하지. 엄청 건조해지잖아. 그치, 그럼 로션을 진짜 오지게 바르지. 로션 하나 추천해 주세요. PPL 안 되고. PPL 아니야. 국산을 안 써가지고 PPL 될 수가 없어. 프랑스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원수? 그래도 못 쓰는데. 그 코덱시알이라고 나는 보습 로션을 발라. 태닝하거나 건조하실 분들 받아 적으세요. 진짜.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그
그럼 뭐냐 이게 좀 고보습에 좀 약간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좀 많이 건조하다. 안 끈적거려? 약간 약간 매트해. 나 왜냐면은 냄새 안 나는 걸 일단 좋아하고 끈적이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걸 쓰지. 그래서 코덱시아를 근데 진짜 짱. 짱짱. 우리 까로가 생각보다 이 언어 표현이 되게 단순하고요. 숫자에 약하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휴머니즘, 얼마나 이가 나와요. 멍청해요. 그쵸. 우리 까로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우리 까루가 유명해질 수 있게끔 우리 버금이들이 구독 버튼도 눌러주고. 아니 근데 좀 그 채널에 가서 놀라더라고. 버금이분들이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 건 알아. 버금이 성지순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기분 좀 좋아질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되게 우리 까루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도 뭐 단순한 사람이지만 칭찬 하나에 좋아요 하나에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유튜버들이 거의 난 뭐 칭찬에 춤추는 고래지. 100개 됐다. 32시 와 빠르게 말하면서 이렇게 별거 없네. 30초 되게 짧다. 바로 준비가 돼요. 별거 없어. 후. 아이. 아 예. 한 분 말할게요. 아 제가 좀 조용히 할게요. 네 맞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시 갈게요. 시작. 자 까로님. 네. 유튜버 구독자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었죠? 지금 10만 명이 넘는 유튜버니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파급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올해 혹시 유튜버로서 계획 있어요? 아 계획은 근데 이 말로 계획이 없는 사람이야. 계획이 없어. 내가 왜 이걸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면 말해봐. 아니 계획 없어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아 이제 한 내가 지금 유튜브 잠깐 쉬고 있거든. 운동 쉬니까 좀 나도 우울하고 이제 그걸 뭐 코로나 블루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막 억지로 너무 컨텐츠 짜내고 이제 이런 거 싫어가지고 잠깐 멈췄지. 근데 그냥 빨리 이거 다시 시작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 구독자 분들한테 돌아가야지. 재밌게. 그래서 지금 어디 갔어? 야! 이거 올라오는 거 봐 여러분. 스쿼트 하면 이렇게 복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스쿼트 저도 몇 백 개 하고 나면 복근이 딱 올라오거든요. 조심히 하겠습니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꽉 조이는 게 아니라 복부를 위로 그냥 확 끌어올려야 돼요. 확 그냥? 응. 속근육의 힘으로 척추가 천장으로 쭉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허리가 약간 꺾이는 게 아니라 길어진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이 코어 근육과 하지 근육도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에 관심사가 있어? 운동 말고. 아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니? 아, 요즘 아무것도 안 해. 바쁜 척 하더니 하나도. 다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불러주는 분들 이제 채널에 나가가지고 불러주는 분들 친구 살리기 나가서 이제 놀고 재밌게 놀고 그러지 요즘에 그러고 있지. 그럼 올해 구독자 목표 구독자 있어요? 목표? 아 목표는 만약에 진짜 욕심내서 30만. 오! 콘텐츠 없는 유튜버로 내 30만 가는 게 목표거든. 안 되지. 콘텐츠가 있어야지 유튜버는. 근데 여태까지 콘텐츠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왔잖아. 지금부터 힘들 거야. 와 맞아. 그래야지 구독자들이 계속 크리에이터를 왜 구독을 하겠어. 그래서 약간 좀 힙합 씬으로 좀 나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갑자기? 우리 작가님 비웃었는데? 아 비웃으신 거예요? 너무 콧바람이 너무 센데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약간 운동 이제 재밌게 하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생각은 뭐 누가 다 하지? 어? 필라테스 해봤어? 아 필라테스 해본 적 없지. 진짜? 나중에 필라테스 시켜야 되겠네. 아 근데 그런 거 잘 못해. 못하게 지금 생겼어요. 보면 알겠지만 얘 아까 슬로버피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잘 못해. 고관절 스트레치 하는데 골반이 천장이 떠 있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남자친구 좀 유연한 편 아니야? 그치 너 운동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안 유연하면 이상한 거지. 그럼 다치지. 왜냐면 이 친구도 러닝도 하고 또 크로스핏도 하고 몸을 계속 쓰기 때문에 지구성으로도 이 정도는 유연성이 확보돼야죠. 와우 내 엉덩이. 그럼 배우고 싶은 운동은 없어? 난 되게 내가, 많고 내가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무슨 모순적인 발언이야? 너네 그러면 브이로그예요? 운동 유튜버지. 운동 유튜버로 알고 구독한 사람 약간 지금 현타할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욕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거를 좋아하지. 운동하는 것도 이제 보는 거 좋아하지.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다 좋아해 주시니까. 스쿼트 최대 몇? 푸시업 최대 몇? 몇? 이런 거 약간 측정해 보고 싶다.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남자들이 평균 푸시업 개수 평균 너도 내가 물어봤잖아. 그치. 몇 개 한다 그랬지? 대충? 한 30, 40개? 30, 40개? 40개? 아, 40, 50개? 한 50개는 하지.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했을 때 20개 풀로 푸시업 하면 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트를 나눠서 10개씩 한 3세트에서 5세트 했다. 또는 콘텐츠로 제가 클래스 오너 같은 애는 100개 챌린지 있어요, 푸시업. 그러면 그 하고 나서 근육통이 막 일주일 가거든요. 다 왔다, 다 왔다. 물 다 와. 물 마셔. 100개에서 200개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원래 그래. 300개까지가 제일 힘들고 나는 300개에서 한 5, 600개까지는 또 쉬워. 그러다가 한 7, 800개는 조금 지루해. 그러다 900개, 1000개는 그냥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500, 이거. 올라올 뻔했어. 자. 이거 내 거 먹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자. 다시. 다시 갑니다. 시작. 이게 너무 많이 쉬어도 힘들다니까. 그래서 나는 여자들도 되게 푸쉬업이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내가 푸쉬업에 정성이나 푸쉬업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레션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의 맨몸 푸쉬업, 벤치프레스 무게 말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개수가 좀 궁금해. 100개 하는 사람은 없겠지? 100개? 쉬지 않고.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1분 동안 푸쉬업 이런 거 말고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에 위에서 이런 거 없고 홀도 없고. 홀도 없어. 근데 또 100개가 가능한 사람이 있지. 와. 또 있어. 괴물들이. 근데 운동 좀, 그러니까 너도 운동을 잘하는 편인데 너가 생각해서 한 5, 60개라고 하면은 일반 남자들의 그런 평균치는 더 낮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남자분들이 보고 있다면 푸시업 몇 개 할 수 있는지 지금 집에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하고 댓글 위에서 이렇게 홀드하기 없기.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댓글만 달지 말고 직접 해본, 직접 해본 다음에. 저는 되게 진실된 걸 추구해요, 여러분. 솔직한 거. 소신 있게. 후. 와우. 쉽지 않네. 이게 속도감을 계속 가지고 가서 더 힘든 거야. 근데 운동을 정확하게 해도 힘든 거고 오히려 더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면은 그게 체감상 더 힘들어. 아우. 운동 효과는 좀 달라지겠지만. 아, 엉덩이. 지금 엉덩이가 엉덩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제가 스쿼트 300개는 혼자 그 필라테스 방에서 조용히 눈치 보면서 찍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같이 치어업을 해주니까. 이거 힙합이라 그래? 그냥 그렇게 기획을 했었어. 좋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한 명씩 초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스쿼트를 같이 하는데 약간 주제가 달라지고 호흡 곤란하네요. 좋네. 후.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왜 저렇게 뭐? 힘든 척 하냐고. 더 힘든 거 하면서. 슬로버피 200개 한 다음에 지금 스쿼트 같이 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달라. 다르지? 혹시 원하는 버금이들이 있다면 지금 슬로버피 200개 그 다음에 스쿼트 챌린지 올라가고 이거 섞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버금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보다 빨리 일어나지 말래? 네. 빨리 안 일어났는데요? 빨리 일어났는데요? 그랬어요? 비디오 판독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해도 스쿼트 300개는 할 만하네요. 힘내. 내가 하고 커피 사준다 했잖아. 밥 말고 커피. 맞네, 커피. 나이스. 맞습니다. 커피를 생각하면서 풀스쿼트. 풀스쿼트 하고 있어요. 학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한테나 풀스쿼트를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 초급자에다가 고관절 뭐 가동범이라든지 코어 근육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서세가 어떤 이유로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만큼 하프 스쿼트만 했다 올라와도 돼요. 다만 적당히 근육을 연결해서 쓰는 느낌으로 단순히 앉아 때려가는 게 아니라 스쿼트라는 근육을 약간 프렛 동작으로 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나와의 싸움이 되는 그 지점이 있어. 지금 난 아까부터 사실 너가 질문을 할 때부터 난 이미 계속 나하고 싸우고 있었어. 내일 달리기 할 거예요? 아, 빨리 하죠. 해야지. 피드백 주세요. 아, 내일 근데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까루가 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달리기 하잖아? 오후에 죽는다. 내일은 스트레칭이나 하고 오후부터 컨디션 체크해서 매일 낮 12시쯤에 나한테 한 일주일치에 그런 컨디션을 알려주면은 내가 여기 후기로 같이 박아줄게. 아니 근데 이걸 떼어야지 또 빨리 약간 이 풀릴 것 같아 다리. 아 좀 걸어줄래? 아... 좋아 죽어. 아 얘 지금 살려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스쿼트를 300개 했는데요. 어때요? 안 힘들어요. 달리기 30분이 힘들어요? 스쿼트 300개가 힘들어요? 아 스쿼트 300개가 더 힘들지. 여러분 이렇게 남성분들도 맨몸 운동으로 지구성 운동이나 체력 운동을 해주면 스트레스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를 한번 같이 하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이 10대 친구들한테 이 와우를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많이 뒤떨어진 사람이라서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버금이들의 평균 연령대가 지금 약간 혼동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0대부터 한 60대까지. 그래서 와, 되게 많은 스펙트럼 진짜 넓다. 진짜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금이들을 다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없어요. 50대 버금이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저 우리 지금 힘부뜸님이 나를 모욕하는 건가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와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 계속 말을 많이 했는데 같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까루 채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